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났죠. 네, 뭐 무소속 후보였죠. 박원순 씨가 네, 야권 단일 후보로 초대가 되면서 네, 예상을 뒤엎고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압도적으로 네. 네, 당선이 됐습니다. 많은 그 서울시 정책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건설부동산부의 조정희 기자와 함께 좀 자세한 얘기 부동산 정책 중심으로 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같이 이상민 기자랑 같이 선거가 네. 박빙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좀 이렇게 뭐 쉽게 이겼습니다. 다들 뭐 네, 그렇죠. 추구조사 보고 그렇죠. 뭐 게임 뭐. 끝났다 네.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왜 이렇게 좀 쉽게 판세가 결정이 난 건지. 일단 뭐 당초 선거전이 네거티브전으로 본격화되면서 지지층이 좀 더 결집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개표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8시에 출구조사가 땅 하고 공개가 된 순간 이미 게임은 끝이 났다라고 뭐 말씀대로 뭐 전망을 할 수 있었고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개표 초반부터 5%포인트 그 이상의 격차를 벌리면서 계속 박원순 당선자가 그 나경원 후보를 그 압도를 하면서 결국에 낙승을 거뒀습니다. 네. 박원순 후보가 한 자정쯤에 당선이 확실시 된 이후에 그 안국동의 선거 캠프를 찾았는데요. 네. 그 지지자들 그 수백 명도 함께 몰려나와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지지자들의 가장 기대했던 바는 아무래도 서민 복지 개선인데요. 그 박원순 당선자도 당선 일성에서 서민 복지에 당장 힘쓰겠다. 당장 그 11월이면 서민들에겐 춥다 이러면서 그 월동 대책에 나서겠다고 복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지지자들도 이에 대해서 공감을 또 표명을 했었고요. 그 가장 기대하는 바는 아무래도 주거 복지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네. 이 안국동 선대위 사무실에 밤늦게 네. 다녀와 가지고 좀 네. 얼굴도 약간 좀 이렇게 피곤함이 좀 역력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아, 네. 원래 그런가요? 네. 우리 이상배 기자가 네. 딱 그 꼽는 그 선거의 어떤 그 판세 분석 어떻게 좀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나요? 그 일단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좀 달라진 게 어떤 게 있냐면 네. 기존에는 좀 숨은 표 보통 이제 여권 지금 범 여권이라고 보통 하죠. 그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되게 좀 숨은 표들 그래서 설문조사할 때 잘 안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반대로 오히려 이제 젊은 지지자들 그다음에 또 20, 30대 그리고 좀 이번에 박원순 지지자들이 오히려 좀 숨어 있었다. 그거는 이 설문조사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집 전화로 주로 건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 30대 사람들이 집에 있습니까? 주로 휴대폰을 봤지. 집 전화 아예 없고 저만 해도 잘 없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제외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표차보다 더 크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막판에 좀 따라잡는 그런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표차가 난 것은 분명히 좀 SNS, 페이스북 이런 좀 SNS 투표로 막판에 좀 넥타이 부대가 20, 30대가 동원이 되면서 네. 좀 적극적으로 결집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그 새로운 시장이 이제 펼칠 어떤 정책 변화 이런 걸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게 서민 주거안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예상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그라는 말도 있고요. 새 부대. 예, 네. 오세훈 뭐 전 시장이지만 오세훈 시장은 아무래도 겉으로 보여지는 개발 사업들에 좀 치중을 한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기 전세라는 지금 가장 많은 임대주택 중에 하나인 장기 전세 공급에도 힘을 쏟긴 했지만요. 그 박원순 당선자 측은 더 구체적이고 더 폭이 넓은 임대주택 공급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슬로건 자체가 집 없는 서울. 집 없는 서울, 그 희망둥지, 이걸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서민과 대학생 같은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대안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일단, 용어들은, 그, 이름들은 조금 낯설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네. 서울시의 땅을 활용해서 그 땅에 임대주택을 짓는 이른바 조합형 임대주택이고요. 또 민간의 땅을 빌려서 거기에다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해서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토지 임차 장기 임대형 주택이 있습니다. 또 1, 2인 가구용으로는 공공 원룸텔 같은 그런 소형 주택, 더 초소형 주택들을 공급하는 방안도 있고요. 기존의 장기 전세가 있는데요. 이게 장기 전세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도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크기를 확 줄여서 40에서 50제곱미터 대에 그 초소형 주택을 더 늘려서 장기 전세 가구 수 자체를 늘리겠다는 게 박 당선자 측의 정책이고요.
또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저소득층에게는 그 바우처의 형태로 매달 그 월세 같은 거를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과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전세난은 좀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금방 안 되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이 공급 자체가 공공임대라는 게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는 조금 미흡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당장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세난 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 뭐 박 당선자 측이 이에 대해서도 좀 미약하긴 하지만 대책은 들고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네. 민간 임대 시장을 이용을 하는 방안인데요. 그 전세보증금센터를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사를 오는 세입자와 이사 나가는 세입자들 간에 그 이주하는 날짜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맞아요. 그 보증금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중간에 붕 떠버리게 되는데요. 이 맞아. 보증금을 이 전세보증금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집주인이 만약에 그 월세집, 전세집을 수리를 하겠다면 이 집수리 비용을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집주인은 그거에 대한 의무로 그 보증금을 좀 월세나 전세를 좀 깎아주는 이런 그 전세금 감면 제도를 좀 이용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아파트와 빌라를 더해서 서울의 전체 주택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그 임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런 민간 임대 지원 제도가 활성이 돼야 더 좀 서민 주거 안정에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러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박원순 당선자 측이 시민운동을 할 때도 뭐 아이디어가 서민금융과 서민복지 쪽에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 이런 그 지적이 아니죠. 이런 칭찬을 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받았죠. 이걸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그 방법론인데요. 결국엔 네. 말씀대로 돈이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이거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거의 뭐 공공임대를 8만 가구를 지으려면 한 10조 원 정도가 될 거다. 이런 계산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주로 맡게 되는 게 서울시 산의 도시개발공사죠. 서울시 SH공사인데요. 그렇죠. 지금 부채가 16조 원까지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SH공사에서 장기전세주택 같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시에서 출자금의 형태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지금 개발사업을 벌이느라고 그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죠. 따라서 그 출자금을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의 부채가 지금 16조 원까지 늘어나 있는 마당인데요. 이 SH공사의 여력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떻게 더 8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하겠냐는 게 그 비판의 골자입니다. 아, 그 뭐 한강 르네상스니 뭐 뉴타운이니 뭐 네. 그런 것들을 좀 줄이면 뭐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박 당선인 측도 뭐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일단 대부분 다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재검토 1순위인데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한강변에 지금 보이는 이런 중층 고층 아파트들을 50층 정도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고요. 또 서해백길 사업이란 이름으로 한강을 서해와 연결하고 예. 또 노들섬에는 대형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 이런 굵직굵직한 화려한 그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업들이 아마 대부분 축소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재검토가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 당선자 측은 평소에도 그 뉴타운과 재건축 재개발, 그 속도 내기식 그 이런 정비 사업에도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속도 내기식 개발 사업들이 이주 수요를 발생해서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또 사회적인 갈등과 마찰을 조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인데요. 네. 뭐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이러이러한 개발 사업들을 줄여서 그 돈으로 앞서 말씀드린 공공임대 같은 그 8만 가구의 서민 주거형 주택들을 공급을 한다. 이게 당선자 측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대형 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민간의 돈을 끌여서 민자 형태로 추진이 돼 왔었는데요. 따라서 서울시 재정 순수한 재정 자체가 그대로 투입된 사업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대 10조 원까지 추산되는 그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개발 사업을 줄이더라도 그 비용이 서울시 재정으로 공공임대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 의회 자체는 민주당이 그렇죠. 석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돈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남고 있는데요. 뭐 축제는 끝났지만 숙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준비를 많이 하셨. 마지막 말이 네. 축제는 끝났다. 네, 모두 기억을 해두십시오. 네. 언제나 써먹을 수 있는 네. 무용언니. 숙제, 네. 과제만 남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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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제가 근데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네. 자, 전세 대란 해소, 서민 어떤 주거 환경의 안정을 꾀하겠다. 그 공공임대주택을 8만 가구 네. 지켰다. 네. 돈이 10조 원 든다. 근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뭐 시민운동을 하는 거하고 또 선거에서 이기는 거하고 실제 시장에 돼 가지고 이제 행정을 통해서 네. 실제 일들을 하는 거하고 또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과연 우리 그 시민 후보였던 박원순 씨가 어떻게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이 된 거죠 이제? 당장 곧 뭐 서울시의 인사가 어떻게 날지부터 아.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세훈 씨가 이렇게 많이 중용했던 분들은 많이 좀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기대가 크죠, 사실. 네. 네. 서울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정말 좀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좀 많이 쏙쏙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들을 많이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